누구나 다들 한 번쯤은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을 거다. 다들 뭐에 지쳐서 이곳까지 왔을까? 어떤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왔을까? 나는 잠시 하던 것을 내려놓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. 내 삶, 주변 사람들, 알게 모르게 나를 압박하는 것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. 다만 도망칠 계기가 없어서 견디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얼마 전에 정말 쪽팔리는 일이 있었다. 막상 오긴 왔는데 어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. 솔직히 더 멀리 도망갈 용기는 없었나? 더 길게 사라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나? 학교에서 양평까지는 지하철을 타면 2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다. 경기도 동쪽 끝에 있는데 끝이라고 해서 그렇게 멀진 않다. 딱히 양평을 가고 싶었다기보다는 그냥 사람 없고 조용한 곳을 찾다 보니 왔어. 솔직히 쪽팔려서 진짜 멀리 도망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용기가 안 나더라. 근데 양평 좋네. 우리도 다음에 꼭 같이 오자. 갑자기 비가 내려서 카페를 왔다.
유언을 남긴다면 저 자리가 좋겠다. 어두운 방 구석보다는 잔잔한 강의 벤치. 저녁 노을보단 정오의 햇살.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나에 대해 쓰겠다. 그리고 내 장례식엔 책 한 권씩 들고 와주길 바란다고 마지막 줄에다 써야겠다. 솔직히 더는 마음 쓸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생각해보니 내가 없으면 우리 집 고양이 밥은 누가 주나? 책임질 게 있다는 건 나를 살리기도 한다. 아니, 내가 살아있는 것에 대한 핑계가 돼주는 걸지도 모르겠다. 요즘 부쩍 친구가 줄어들었다. 나를 몰아세우느라 친구들을 자꾸 피했고, 아니, 피하기보다는 만날 수 없었다. 양평 되게 좋다. 되게 조용해. 되게 솔직해져. 설아야, 사실 최근에 나 조금 힘들었어. 잘한다는 인정을 받을수록 더 잘해야 한다는 강박도 생겼고,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더 열심히 살라고 부추기는 사람들 때문에 계속 나를 몰아세웠어. 그 와중에 비교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랑 다르게 뭐든 해냈고 이뤄냈고 모두에게 신뢰를 받았어. 그거 알아? 인정이랑 신뢰는 다른 말이야. 인정은 한 번만 잘해도 주는 건데 신뢰는 그 인정이 계속 쌓여야 하는 거더라. 그 사람은 늘 뭔가를 보여주고 이뤄냈으니까 신뢰를 받은 거겠지. 쟤는 굳이 말 안 해도 알아서 잘할 거다. 뭘 해도 될 애다. 근데 난 아니었어. 잘한다는 인정은 받아도 잘할 거라는 신뢰는 못 받았더라고. 그래서 다 잘해야만 한다는 강박이 생겼어. 이게 변명이 될지는 모르겠다. 그래도 나만 알고 있을 땐 지독한 자격지심이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유치한 어리광 같아. 진작 말해볼 걸 그랬나 봐.